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새벽 고려대학교를 폭파하겠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현장에 경찰과 소방관이 출동해 폭발물 수색을 진행 중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유혜림 기자, 지금 상황 전해주시죠. 네, 오늘 오전 4시 24분쯤 고려대학교를 폭파하러 간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학교 출입을 통제하고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신고자는 60대로 추정되며 서울 성북구 안암로터리 쪽 공중전화에서 신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신고자는 구체적으로 어느 곳에 폭발물을 설치할 계획인지 등은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고려대학교 캠퍼스에는 경찰 특공대 폭발물 처리반 등 15명이 수색견과 함께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의경 120여 명이 건물에 있는 학생 등 직원을 대피시키고 차량 통행과 건물 내부 출입을 통제 중입니다. 앞서 오전 6시 20분쯤 1차 수색을 마쳤지만 아직 폭발물 의심 물체 등은 발견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만약을 대비해 건물 내부에 대한 2차 수색을 진행 중입니다. 아직 강의가 없는 이른 시간이라 캠퍼스 안에는 당직자 외에 학생과 학교 관계자 등은 많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수색 작업이 길어질 경우 강의 등 수업 진행에 차질이 생길 전망입니다. 경찰은 추가 수색에서 폭발물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 통제를 해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